사단법인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로고. 본 작품은 배리어프리 영상 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 작품입니다. 제목: 뾰족마을의 수상한 이웃들. 에피소드 1. 스탠과 비올렛. 내 이름은 스탠. 스탠 포크. 사람들은 날 포커페이스로 부른다. 날카로운 가위 손에 가면을 쓴 스탠. 저놈의 패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저놈 표정이 없거든. 카드를 펼치고 술 마시는 스탠. 들어갔어. 영원도 없을람. 하지만 표정이 없는 나에겐 친구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긴 머리에 바구니를 든 여자가 나무 뒤에 있는 스탠 앞으로 지나간다. 여자가 뼈를 떨어뜨린다.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여자가 쓰러진다. 도와주셔서 언덕이.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놀라셨죠? 그런데 뼈를 좋아하시나 봐요. 중요한 컵케이크 재료라서요. 네? 그쪽은 가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제가 손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좀 많아서. 아...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죠. 친구도. 그래도 표정이 풍부하신데요? 제 표정이 보이세요? 그럼요. 어, 처음 들어요. 표정이 풍부하다니. 저기 오늘의 담례로. 전 입이 없어 컵케이크를 먹을 수 없답니다. 저 대신 맛을 봐주실까요? 네, 기꺼이. 어머, 맛이 없나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 표정이 마르지고 있는걸요? 아니, 아까 술을 먹어서. 스탠이 장미꽃을 내민다. 이거. 없네, 요즘 자주 뵙네요. 하하, 당신을 만나면 표정을 짓게 되니까요. 저도 드릴 게 있답니다. 네? 드디어 사골 컵케이크를 완성했어요. 와! 그녀를 만나고 싶지만 그녀의 컵케이크는 좀 힘들다. 가위 손을 펼치는 스탠. 네? 입이요? 네, 자신의 컵케이크를 맛보고 싶지 않나요? 어... 제게 좋은 방법 있어요. 어머. 스탠이 손가락으로 비올렛의 얼굴에 입을 그린다. 스탠 씨, 고마워요. 정말 멋진 입이네요. 이제 당신도 컵케이크를 맛볼 수. 어머,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컵케이크. 네, 그래. 정말 최고의 맛이네요. 앞으로 매일 만들어야지.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멋진 미소. 입이 생겨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네요. 비올렛가 넘어진 스탠 위에 올라탄다. 걸어가는 등장인물들 위로 엔딩 크레딧이 뜬다. 원작 뾰족뾰족 포크 가족, 감독 고일준, 뾰족마을의 수상한 이웃들, 스탠과 비올렛 에피소드의 배리어프리 버전은 김혜진, 김찬호, 이소희, 진소진이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뾰족마을의 수상한 이웃들, 스탠과 비올렛 에피소드를 감상하셨습니다.